지금부터 3월 20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오늘 저녁 뭐 먹지?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안녕하세요. 저녁 메뉴를 함께 고민하고 레시피와 심지어 유래까지 소개해드리는 방송 오늘 저녁 뭐 먹지 진행의 김세연입니다. 다들 저녁 뭐 드실지 정하셨나요? 정하지 않으셨다면 노래 한 곡 들으며 오늘 저녁 뭐 먹을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집에서 뭐 먹지? Are you still getting over that it's over? Do you ever miss wisher when it's cold? 여러분은 고등학교 시절이 그립진 않으신가요? 저는 가끔 고등학교 때의 교복과 생활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급식으로 자주 나오던 하이라이스 어떨까요? 하이라이스는 후라이팬에 쇠고기와 버섯, 야채를 넣고 볶다가 데미글라스 소스와 물을 넣은 후 졸여서 만든 소스를 밥 위에 얹어서 먹는 요리입니다. 만드는 방법이나 풍미 등은 영국풍이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발생한 경양식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하이라이스는 일본 효고현의 옛 광산촌인 이쿠노에서 개발된 음식으로 1868년 해당 마을에 프랑스인 엔지니어가 근무하며 발전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1870년대 중반에 테이쿠쿠라는 이름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요리사가 개발했다는 가설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하야시라이스 또는 하이시라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하이라이스로 바뀌어 칭한다고 합니다. 하이라이스는 얼핏 보면 색이 어두운 카레라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꽤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카레와 달리 매운맛이 없고 재료 본연의 맛이 강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카레만큼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토마토 특유의 감칠맛을 싫어하거나 케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이라이스를 질색하기도 하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자주 찾는 마니아층도 있는 등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하이라이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려고 하면 데미글라스 만들기와 양파 카라멜라이징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오뚜기 하이라이스 소스를 이용해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푸드 인플루언서 졸리님의 레시피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이는 4인 기준입니다. 시판 하이라이스 소스 100g, 소고기 150g, 양파 1개, 감자 중간 사이즈 1개, 당근 중간 사이즈 3분의 1개, 식용유 2큰술, 물 700ml, 토마토 케첩 2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고기는 손가락 1마디 정도의 크기로 썰어주고 소금 한 꼬집과 후춧가루를 톡톡 뿌리고 손으로 버무려 밑간을 해줍니다. 다음 감자와 당근, 양파 또한 손가락 1마디 정도의 서로 비슷한 크기로 썰어줘요. 이외에 다른 채소나 버섯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 후 냄비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른 뒤 고기와 채소들을 모두 넣고 볶아줘요. 고기의 겉면이 하얗게 익으면 물 700ml를 붓고 재료들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중간중간에 위로 뜨는 거품은 걷어내주는 것이 좋아요. 감자가 완전히 익었을 때 불의 세기를 줄이고 하이라이스 소스를 조금씩 넣어가며 잘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케첩 2큰술을 넣고 저어가며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시판 소스를 활용해 만드니 되게 간단한 것 같지 않나요? 모두들 하이라이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Is there a part of you that's missing me? Been all yours. It was you and I kissing on the broken street lights. My heart and love, what a merry-go-round. 뭐 같이 할 때도 말하나요, 연이 웃고 기다
어디서 뭐 먹지? Like 이상하게 월요일엔 별일이 없어도 자꾸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운 마라탕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마라탕의 마는 절이다 혹은 마비되다 라는 뜻을, 라는 맵다 라는 뜻을, 그리고 탕은 뜨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탕은 특유의 혀가 저리게 매운맛이 특징인데 이는 산쇼올이라는 화학물질 탓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의외로 캡사이신 함유량이 적다고 합니다. 한국의 마라탕 식당들은 대부분 중국 식당의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손님이 양푼에 먹고 싶은 재료를 담아 카운터에 내면 무게에 따라 가격을 매긴 후 주방에서 재료를 넣고 조리하여 갖다 줍니다. 식당에 따라 땅콩 양념을 넣는 곳도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마라탕의 기원 알아볼까요? 마라탕은 중국 쓰촨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마오차이에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마오차이는 흔히 1인용 훠궈로 다양한 재료를 한데 모아 담아 한꺼번에 끓인 다음 1인분씩 그릇에 덜은 음식입니다. 이 마오차이가 1990년대에 둥베이 지방에서 변형되었는데요. 매운맛과 얼얼한 맛이 매우 강한 마오차이와 달리 맵고 얼얼한 맛을 줄이고 칼칼하고 고소한 맛이 첨가되어 지금의 우리가 아는 마라탕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전무한 음식이었는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음식점이 늘어나면서 한국인에게도 알려지고 2017년 이후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마라탕은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은 음식인데요. 기본으로 사용하는 사골 육수와 마라소스에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마라탕에 들어가는 다양한 향신료들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어 반복될 경우 설사나 위염 등의 각종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트륨 함량도 높아 국물이 아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라탕 맛집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행신역 앞에 있는 천양우 마라탕이라는 곳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번지 202호인데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항상 역점이 돼. 사실 너도 다를 게 없더라고. 생각해보면 넌 친구보다 떠돌이 강아지를 더 사랑해. 특별하다고 한 너는 사실 똑같더라고. 작은 행복마저 두려워.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이로써 오늘의 저녁 뭐 먹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지금까지 들으신 오늘 뭐 먹지, 제작 및 진행의 김세연, 기술의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지난 일 말하면 뭐해, 돌릴 수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여기는 호칠부호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에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20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캠퍼스를 지키는 우리의 소리 A, B, S 여기는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